자, 교재 242페이지를 펴보시면 돼요. 자, 242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적용범위 나오죠? 1번 상속입니다. 상속은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은 등기 없이 뭐합니까? 물권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번 공용징수죠. 공용징수는 수용입니다. 뺏긴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없이 기업자가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3번 판결이죠. 판결은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고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 재판상 분할과 같은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4번 경매입니다. 자, 경매도 법원에서 이루어진 공경매만 말해. 공경매도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다.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락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가져요. 언제요?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5번 기타 법률의 규정이에요. 1번 신축 건물이죠. 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삽질하고 뭐 망치질하고 톱질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행위죠.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가져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건물 신축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물론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신축자는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언제?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죠. 그 다음에 2번 법률 무효취소 해제. 이건 유인성인 거죠.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매매가 무효가 되면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무효 취소 해제되는 순간 을의 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아도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뭐하게 되는 거죠? 복귀가 되는 거죠. 3번 혼동입니다. 혼동은 아직 우리가 개념을 모르죠. 좀 이따 볼 건데 뒤에서 볼 건데 혼동도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돼요. 4번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한 담보 물권의 소멸이 이거는 부정수령이에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채권이 있고요.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돈은 안 빌려주면 저당권 설정할 수 없죠. 반대로 저당권 설정 안 하고 돈을 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요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이 저당권은 뭐인 거죠? 총된 권리인 거죠. 따라서 채권이 있어야지만 돈을 빌려줬어야지만 담보물권은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되는 순간 담보물권은 소멸이 돼요.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말소 등기,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4번.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한 담보 물권의 소멸입니다. 채권이 소멸되는 순간 담보 물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 거죠. 5번 용익 물권의 존속 기간의 만료. 시간에 관과죠?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만료 존속 기간 만료되는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용익 물권은 소멸하게 되고요. 6번 소멸시효한 용익 물권의 소멸인데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 걸리는 물권은 뭐만 있죠? 용익 물권만 있죠? 이것도 시간인 거예요. 20년. 20년이 되는 순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용익 물권 소멸돼요. 왜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4번인데. 자, 1번 법정지상권, 2번 법정저당권, 3번 법정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규정을 줄여가지고 법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에요. 법정저당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니까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뭐 법정 대위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대위인 거죠. 따라서 1, 2, 3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 깨알같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따져보시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린 부분도 있지만 함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4번 분배농지 상환완료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 하면 농지개혁법이라는 법입니다. 이게 시험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옛날 얘기인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서 해방이 돼가지고요. 이승만 정권 때 어떤 걸 하냐면 지주로부터 국가가 땅을 뺏어가지고 지주로부터죠. 농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이 농지를 분배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든 법이 농지개혁법이에요. 물론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지주한테 땅을 뺏을 때도 유상으로 뺏었고요. 농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이 농지를 분배할 때도 물론 뭐죠? 유상으로 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농민들이 농지 대금을 치를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유상 그 대금을 할부로 받게 됩니다. 할부. 실제로 현물로 뭐 논이면 벼로 받고 막 이런 거거든요. 할부로. 그러면서 농지개혁법에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었냐면 규제 나와 있는 것처럼 분배농지의 상환완료 이 할부금을 다 내면 상환을 완료하면 이 농민들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왜 농지개혁법은 이런 규정을 두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그때 우리나라가 의사주의였다는 거죠. 자, 우리는 1960년부터 형식주의잖아요. 59년 12월 31일까지는 의사주의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우리는 민법은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지개혁법도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돈을 다 내면 그 순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분배 농지에 대해서는 상환 완료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농민들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4번 예외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는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니라 시간의 경과잖아요.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지만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물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죠? 끝이에요. 자 넘겨볼게요. 판례들은 아직 안 보셔야 되고 245페이지 오시면 제 186조 또는 187조가 문제되는 경우인데 자 보세요. 1번 원인행위 실효입니다. 요거죠. 우리 판례 유인성을 취합니다.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원인행위인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는 순간 의사갑으로 소유권이 복귀된다.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돼. 2번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기속이죠. 자 법의 쟁점이 뭐예요? 법의 모순이 있습니다. 186조와 47조, 48조가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우리 판례는 넘겨보시면 마치 의사주의처럼 해석한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지만 재단법인이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다 있나요? 자, 대표지 풀어볼까요? 자, 246페이지입니다. 판례에 의할 때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재단과 재단법인이죠. 재산 출연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출연재산이 그 법인에게 완전히 기속되는 시기죠. 자, 등기하지 않아도 재단은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니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등기한 때인 거죠. 따라서 답은 5번 그 출연 부동산을 재단법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격려한 때죠.
3번 소멸시효 완성이죠. 자,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는데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용익물권은 소멸한다. 우측에 4번 제한물권의 소멸청구와 5번 제한물권의 소멸통구가 나오는데 이게 해당 부분에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는 이렇게 소멸청구하는 순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제한물권은 소멸합니다. 또 소멸통구, 소멸통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시점에서 말소 등기하지 않은 용익물권이 소멸되게 된다. 일단 기억하시고 자세한 뒤에서 볼게요. 자, 248페이지입니다. 대표예제가 나와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죠.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등기 설정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는 점이죠. 이행 판결입니다. 자,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므로 이행 판결에 기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 시는 확정 판결 시이다. X에. 왜요? 판결이 나고 뭐까지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되므로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요?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4번.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시기는 매각등을 완납한 때이다. 왜요? 경매도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5번. 건물의 신축입니다. 신축은 뭐예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축자는 등기 없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부동산 등기입니다. 일단 개념, 등기란 뭐냐?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등기라고 하고요. 자, 등기부입니다. 자,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 가지고 한 개 부동산에 대해서 한 등기 용지를 줍니다.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 그래서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등기부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표제부는 그 부동산의 객관적 사실을 기재하게 되고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요. 을근은 소유권 이외 권리를 기재하게 됩니다. 자, 249페이지입니다. 등기상 등기되어야 할 물건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입니다. 2번 등기되어야 될 권리 나와 있는데 등기 안 하는 거 못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은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점유권, 유치권 뭐는요? 특수지역권은 등기할 수도 없고 등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유는 해당 부분 보게 되겠죠. 2번 부동산 등기의 종류. 자,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의 등기라고 하고요. 갑구와 을구에 기재하는 것을 권리의 등기라고 합니다. 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럼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가 없겠죠.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보전 등기라고 해요. 자, 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만들어진 등기부를 근거로 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권리 변동의 등기라고 하는 거죠. 3번 내용에 의한 분류죠. 기입 등기입니다. 자, 등기가 뭐였죠?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는 등기를 우리가 기입 등기라고 해요. 적는 거. 실제로 과거에 지금은 전산화됐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진짜로 사람 손으로 적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사람 손으로 적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전산화라는 지금 아무튼 기입등기 원칙은 그 다음에 적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가입표하고 밑줄 추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등기부가 잘못됐습니다. 등기를 한 시점으로 그 전에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원시적 불일치라고 하고요. 등기를 할 때는 정확히 잘 됐는데 등기를 한 후에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후발적 불일치라고 합니다.
원시적 불일치로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경정등기라고 하고요. 후발적 불일치를 수정하는, 올바르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변경등기라고 하는 것. 조심할 것은 경정등기든 변경등기든 등기부가 일부가 잘못됐을 때 한다는 것. 만약에 등기부 전부가 잘못이 됐다면 그때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따지지 않고 뭘 하게 되냐면 말소 등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등기부에다가 등기를 신청할 때 안영찬이라고 제 이름을 적어서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그것을 잘못 봐가지고요. 안영환이라고 등기를 해놨어요. 찬을 환자로 본 거죠. 그러면 잘못 본 곳은 등기하기 전에 잘못 본 곳이니까 안영찬을 안영환으로 잘못한 것은 원시적 불일치고요. 이 잘못된 안영을 안영찬으로 바꾸는 건 뭐죠? 경정등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안영찬이라고 정확히 됐어요. 됐는데 제가 나중에 개명을 해가지고 좀 뭐죠, 이렇게 멋있게, 그러니까 안씨가 아니라 앙드레 영찬 이렇게 개명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후발적 불일치죠. 등기는 안영찬으로 정확히 됐는데 나중에 개명을 해서 잘못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안영찬을 앙드레 영찬으로 바꾸는 것은 뭐죠? 변경등기인 거예요. 후발적 불일치니까.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아예 안영찬께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안영찬께 아니라는 사실이 원시적인 후발적인은 따지지 않고 등기를 없애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된 거죠? 말소 등기가 되는 거죠.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2번 경정등기, 3번 변경등기, 4번 말소 등기 나와있죠. 그 다음에 멸실등기, 회복등기죠. 자, 이렇게. 말소 회복 등기가 있고요. 멸실 회복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멸실 등기가 있어요. 이 개념을 보셔야 돼요. 말소 회복 등기는 뭔지 아시겠죠? 말소 등기가 됐는데 말소가 위법한 것이어서 말소된 것을 회복시키는 걸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해요. 멸실 회복 등기라는 것은 등기부가 멸실된 거예요. 등기부가 화재 등으로 멸실돼서 등기부를 다시 만드는 걸 우리가 멸실회복등기라고 해요. 멸실등기는 뭐예요? 부동산이 멸실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했는데 그 건물이 멸실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그 건물의 등기부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우리가 멸실등기라는 거죠. 말소가 잘못됐을 때 하는 것은 뭐죠? 말소 회복 등기. 등기부가 멸실됐을 때 하는 것은 뭐예요? 멸실 회복 등기. 목적 부동산이 멸실 때 됐을 때 하는 것은 뭐죠? 멸실 등기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4번 형식에 의한 분류죠. 자, 독립된 순위번호를 부여하는 등기를 우리가 주등기라고 하고요. 독립된 순위번호 없이 주등기의 번호를 끌어다가 쓰는 것을 우리가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자세한 것은 어디서 공부하시는 거죠? 공시법에서 공부하는 거죠. 자, 251페이지 보시면 본등기의 가능한 뒤에서 볼 거고 그 다음에 등기 절차에서 등기 신청에서 신청주의가 나오죠.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공시법 시간에서 보시면 돼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252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등기 청구권이 나오는 거죠. 자, 등기 청구권이란 뭐냐?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우리가 등기 청구권이라고 해요. 물론 그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어요. 구별하는 기준은 뭐예요? 물권이 있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물권의 청구권이고 물권이 없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의 청구권인 거죠. 있으면 물권적, 없으면 채권적이죠. 그럼 교재 보시면 자, 4번 발생원인 법률행위죠.
자,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아직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등기 청구권은 뭐인 거죠?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왜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한다면 그 사람의 등기 청구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다음 2번. 실질적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대요. 등기가 무효래요. 등기가 잘못됐대요. 그러면 지금 청구하는 사람이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권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죠? 물권의 청구권인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잖아요. 그러면 갑이 소유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요 을의 등기는 실체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죠. 잘못된 등기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네 등기 잘못됐으니까 말소해달라는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요. 물론 소유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니까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죠. 자, 점유취득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아직 등기가 없어서 등기해달라고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는 거죠? 물권이 없는 거고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니 그 사람이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4번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인 거죠. 따라서 이 사람들의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입니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문제에서 뭐 이것이 물권의 청구권인지 채권 청구권인지를 따져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서 3번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 명의 회복 방법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나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 판례는 유인성서를 취하죠.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요.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갑에게 이미 소유권이 복귀된 상태니까 이러한 갑의 말소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의 청구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 판례가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적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자, A에서 B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고요. B에서 C로 등기가 이루어지고 C에서 D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가 무효죠. 그죠? 자, 우리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게 원칙이고요. 또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외가 있긴 하지만 따라서 B의 등기가 무효면 C의 등기도 무효고 D의 등기도 무효인 것이 원칙인 거죠. 누구 거예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럼 갑이 A에게 A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물권이고 절대권이니까 누구를 대위할 필요 없이 A는 D에게 직접 말소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D의 등기가 말소된다 그래서 A의 등기 명의가 회복되지 않아요. 등기 명의는 오히려 누구한테 가냐면 C한테 가요. 그 A는 또 C한테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고요. C의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 명의가 누구한테요? B한테 가니까 또다시 A는 B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해서 말소해야지만 비로소 등기명을 회복한다라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굳이 쓸데없이 복잡하게 법적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말소 등기를 청구를 해야 되지만 꼭 그럴 필요 없고 이런 바보 같은 과정을 반복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팔에 따른다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가문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꼭 말소 등기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을에게 이전 등기해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 등기를 다른 이전 등기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라고 하고요. 물론 명칭은 이전 등기지만 어차피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니까 법적 소유는 둘 다 뭐죠? 물권은 소유권인 거죠. 규제에 나와 있는 판례는 뭐냐면 선택적이다.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이전 등기를 하거나 선택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두 가지를 병존해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54페이지부터 등기 효력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이죠. 등기에 관한 본격적인 효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